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59평 개포현대2차 아파트예요. 가까이엔 관광객들이 벚꽃을 보러 많이 찾아오는 양재천이 바로 코앞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온고지신이라고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고객님께서 옛 집주인분이 해놓으셨던 인테리어에 만족하셔서 기존 인테리어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새로워 보이게 바꾸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큰 구조 변경 없이 기초 공사만 진행했고 그 중에서 거실과 현관, 주방, 다이닝룸, 그리고 패밀리룸과 패밀리룸 욕실, 마지막으로 서재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저와 함께 집 구경을 떠나볼까요? 이 집은 현관부터 느낌이 있어요. 원래 다른 집에 비해 조금 크다는 점만 빼면 평범한 신발장이 놓여져 있는 현관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발장을 철거해서 시스템장으로 바꿔서 신발뿐만 아니라 다른 짐들도 보관하기 좋게 바꿨어요. 원래는 시스템장을 깔끔하게 디귿자로 만들고 싶었는데 철거할 수 없는 기둥이 있어서 기둥과 현관문 사이에 좁은 공간에 우산과 목이 높은 장화를 보관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타협했어요. 중문 뒤쪽에도 아주 멋진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엔 골프 가방이나 청소기를 보관하기 좋은 키 큰 장으로 구성했어요. 거실이 정말 넓어요. 고객님께서 사진과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화이트톤의 깔끔한 공간을 원하셔서 벽과 천장에 페인트 질감의 도배지를 발라 도장 작업을 한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만약 바닥까지 화이트였다면 굉장히 허전해 보였을 텐데 구정마루에 오크색 강마루가 자칫 떠보일 수 있는 공간에서 무게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거실에 그림과 사진만 전시하길 원하셔서 거실에 TV가 놓일 여지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하지만 저희도 어찌 할 수 없는 오게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라디에이터였어요. 저희는 고객님께 가림막 등을 써서 라디에이터를 가릴 것을 권해드렸지만 고객님께서 오히려 노출된 라디에이터의 유럽 아파트 감성이 마음에 든다며 쿨하게 놔두기로 하셨답니다. 여기 주방의 동선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해요. 동선을 깔끔하게 교통정리해서 요리, 설거지, 수납 등을 거의 제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답답하지 않아요. 비포어 사진을 보시면 디귿자형 구조에 좁아 보이는 인상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상부장은 쿡탑이 있는 곳에만 새로 설치하고 싱크볼과 수전을 창가 중앙으로 옮겼어요. 원래 있던 상부장을 없앴으니 이제는 다른 수납 공간에 접근하기 쉬워져야겠죠? 그래서 아일랜드의 배치도 살짝 바꿨어요. 기존의 아일랜드는 벽체와 쭉 이어져 있어서 실용성이 떨어지고 동선이 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90도 방향으로 새로이 아일랜드를 만들어서 더 짧은 동선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수납장을 사용하는 동선이 짧아지고 다이닝 공간으로 가는 통로도 넓어졌어요. 비록 개방감을 위해 상부장 일부를 없앴지만 그 공백을 채우면서 실용성이 높아진 주방을 완성하게 되었답니다. 주방 바로 옆에는 다이닝 공간이 있어요.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도 멋진 다이닝 공간이었지만 나중에 가구가 들어서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돼요. 창가 쪽에 라디에이터를 가렸던 장식품 선반에는 새로이 키 큰 장을 하나 만들어드렸고 주방과 거실 사이에 팬트리 문은 원래 일반 도어였는데 사용하기 편하게 공틀 도어로 바꿔드렸어요. 게다가 벽면과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마무리한 센스가 정말 멋져요. 그림을 전시하고 벽에 포인트색을 살렸던 부분에는 수납장을 길게 놓아서 수납과 DP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기획했어요. 집 가장 안쪽에는 패밀리 룸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는 안방이었는데 가족들끼리 TV를 보는 전용 공간으로 바꿔드렸어요. 수납이 어메이징한 월플렉스를 만들어드렸고 정중앙을 보시면 스탠드형 TV를 연결할 콘센트를 월플렉스에 부착했어요. 또 여기에 깨알 같은 요소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있었던 나무로 만들어진 샤시가 있어요. 고객님께선 이 샤시를 디자인 포인트라 여기고 놔두기로 하셨는데 이런 것도 온고지신이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패밀리룸 욕실이에요. 비포어 사진을 보시면 수납장이 변기 쪽에 하나, 세면대 반대편에 하나 있는 희한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세면대 쪽에 시원하게 거울 플랫장을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철거하고 빵빵하게 흰펜 휴젠들을 달아드렸어요. 조정 욕조를 설치하고 파티션도 달아드려서 선정리도 깔끔하게 해드렸어요.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변기 배관이 벽으로 뚫려있는 것을 바닥으로 향하게 바꾸려고 했지만 예산과 시간 그리고 구조적 한계로 인해 벽부형 변기를 설치했는데요. 벽부형 변기가 흔치 않아서 디자이너님이 맞는 도기를 찾으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고객님의 서재예요. 우드로 많이 되어 있는 공간이었고요. 이번 기회에 손님 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팬트리를 더 넓게 쓸 수 있게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팬트리를 철거하고 기역자형 시스템 선반을 팬트리 안에 새로 설치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책장의 프레임에 필름이 많이 들떠 있어서 화이트 컬러 필름으로 새로 교체하여 공간에서 통일감을 줬어요. 옛것의 장점을 이어받아 새롭게 인테리어한 아파트. 정말 어메이징하지 않았나요? 40년이나 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기초공사와 구조 변경, 그리고 가구 제작으로 고객님과 디자이너분 모두가 만족스럽게 완성할 수 있던 현장이었어요. 앞으로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새로운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컬처였습니다.